자, 이차 함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차 함수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차 함수를 통해서 예전에 1차 함수가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두시고 그다음에 지금 배우는 이차 함수는 고1, 고2, 고3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말 개념을 가슴속에 팍 심어 두셔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3까지아 나는 함수 때문에 망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요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함수 자체의 문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자체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단원 내용을 잘 공부해도 그 단원에서 함수랑 엮어서 문제를 낸 그런 문제는 그냥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게 되는 겁니다. 함수는 방정식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함수는 도형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의 대부분의 영역과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자유자재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한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기본에 충실하시는 것만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에 충실하시고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fx에서 y가 x에 관한 2차식일 때 우리는 어, 이차, 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여기 f(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f가 바로 뭐냐면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음, 이름. 여기다가 ax를 써도 되고요. bx를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f(x)를 제일 많이 쓰죠. 이유는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f를 제일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 x 그러니까 이 함수의 변수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식에 관한 함수냐 이거죠. 그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함수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x라 이거예요. 자 f(x) 라는 건 다시 한번 f는 이름이에요. 함수의 이름 그리고 x는 함수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차식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2차식의 의미는 배웠을 거예요 그쵸 x 제곱이라는 항이 존재해야 돼요 아니 뒤에 몇 x 플러스 몇은 있거나 말거나 예요 그쵸 몇 x 제곱이라는 그 항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게 2차 함수이기 위해서는 뭐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라는 식이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합니다. 2분의 1 x제곱, 제곱 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 맞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2차항 있으니까 괜찮고요. 이것도 2차항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뒤에 1차항하고 꼬리는 있거나 말거나 2차함수인지 아닌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어때요? 2차 없죠? 그 다음에 x분의 1, 제가 그랬죠? 분모에 있는 차수는 차수가 아니라고. 나중에 배운다고 그랬죠. 분모에 1차식이 있으면 그거 마이너스 1차예요. 분모에 2차식이 있으면 마이너스 2차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2차 함수에서 x 값의 범위는 뭐라고요? 실수 전체. 여러분 실수 전체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숫자는 뭐였나요? 자연수였어요. 그 다음에 0을 배우고 음수를 배우죠.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뭘 배워요? 우리가? 분수를 배우죠. 그래서 분수. 물론 우리는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고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물론 두 정수는 서로 소여야 돼요. 서로 소라는 게 뭐예요? 서로 공약수가 없는 거. 이, 이 유리수의 정의는 선생님이 불시에 물어봐서 모르는 사람 무조건 50번, 100번씩 반복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무리수하고 또 뭐가 있었죠? 무리수가 있었어요. 무리, 유리수의 정의만 외우면 무리수의 정의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죠. 두정수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는 거고요. 이 전체를 우리가 여기 실수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x에는 루트가 있는 우리 무리수는 루트 아닙니까? 그렇죠? 루트도 들어가도 되고 분수도 자연수, 영음수 전부 다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인 거 이거 마이너스 2 이거 안 되죠. 이거 1차 함수네요. 그렇죠?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에 2차 있으면 마이너스 2차라고 그랬죠? 이거 전개하면 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괜찮네요. 4번 괜찮고요. 이거는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죠. 그렇죠? x제곱이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식을 나타내는 것부터 해야겠네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둘레. 둘레는 4x죠.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니까요, 둘레는. 그럼 4x가 y네요. 이건 1차 함수네요. 그렇죠? 자,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다. 정육면체의 부피. 자, 여기가 x예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여기도 x고 여기도 x거든요 그럼 민넓이는 x 제곱이고 높이가 요거 x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세 제곱 삼 함수가 돼버리죠 이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가로세로 길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직사각형의 넓이예요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닙니까 딱 보이시면 나오죠 이거 두개 곱하면 2 차씩 나오니까 y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전개하면은 이차 함수 나오니까 이건 2차 함수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x 인 원의 넓이 반지름 길이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 y, 이것도 2차식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자, f(x) 식이 있는데요. 지금 f(x)가 ex 제곱 더하기 x-3이에요. 그런데 f 몰고 하라고 했어요. 2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식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여기 fx하고 f2하고 지금 차이가 뭡니까? x가 뭘로 바뀌었어요? x가 2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서도 그 x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2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빼기 3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4 더하기 2 빼기 3 돼서 얼마? 3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다가 f1 더하기 f-3 다 대입하는 겁니다. 자, f1은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요? 3이죠. f-1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빼기 1 더하기 1이어서 1이네요.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더하래요, 이걸. 그러니까 값이 얼마?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입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로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f 3이 4래요. 그럼 일단 그대로 씁니다. 여기다가 f 3을 써봐요. 이것저것 자꾸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써봅니다.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3 더하기 a가 얼마? 여기 4라고 나왔어요. 그렇 그럼 9빼이 6이네요. 그렇 그러면 3이죠. 3 더하기 a가 4래요. 넘기면 a는 얼마입니까? 1 되는 거죠.